한 해 동안 맺은 복음의 결실을 만나는 2024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전주와 부산, 서울까지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다.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준 말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복음이 참석자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줬다. 성경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주일은 새롭게 형제자매가 된 이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날이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새신자 모임에도 성경 세미나를 통해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가득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새 신앙생활의 첫발을 교회 안에서 떼는 성도들. 강남교회 담임이자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박옥수 목사를 직접 만나면서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됐다. 다른 교회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꼬난 그 내 죄를 삭제해주고 뭐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가셔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 성경 세미나가 끝나고 서울 지역 교회들은 후속 성경 세미나에 곧바로 들어갔다.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이 마음에 완전히 풀리지 않은 참석자들을 위한 후속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강남교회와 강북교회, 성북교회, 의정부교회, 동서울교회, 양천교회에서 20일 주일 저녁 또는 21일 월요일 저녁부터 약 4일간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다. 후속 성경 세미나의 제목은 죄사함 뒤에 오는 축복.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자 깊은 믿음의 삶이 된다. 서울 지역 교회들은 거듭난 형제자매들과 성경 세미나 참석자들이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하길 기도하며 후속 성경 세미나에 초대했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박수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속죄함이라는 이제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동서울교회에서 후속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박 목사님 이렇게 후속 성경 세미나 참석해서 이렇게 초청했던 분들 또 연결해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남교회 후속 성경 세미나에서는 조규윤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성경 룻기에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낸 나오미의 마음을 살펴봤던 이번 후속 성경 세미나. 불가능한 형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도우신다는 신앙의 법칙을 사역 중에 경험한 은혜의 순간들과 함께 설명했다. 우리의 죄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다 넘어간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다 넉넉히 이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런 행복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천교회와 동서울교회 성경 세미나에서는 선교사들이 타국의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생생하게 전했다. 양천교회 성경 세미나 주 강사로선 영국 기쁜 소식 런던교회 오영도 선교사, 동서울교회 세미나 주 강사로선 르완다 키갈리교회 고봉진 선교사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 전파가 활발한 가운데 각 나라의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도 일하실 것을 소망했다. 해외 목회자들이 함께했던 성경 세미나. 이들 중 몇 명은 성경 세미나에서 죄사함을 확신하고 후속 성경 세미나에도 연이어 참석하며 그 기쁨의 여운을 오랫도록 누렸다.
르완다 복음의 열정 교회 설립자인 무네마다 술탄 에릭 목사는 동서울교회 후속 성경 세미나를 참석해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간증을 전했다. 나아가 이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 가득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도 표현했다. In Hebrews 9 verse 12 it says not wit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wit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You see there is a eternal redemption he obtained for us. We saw that redemption means forgiveness. So if it is eternal redemption, it means it is eternal forgiveness. So I've been forgiven eternally. It's not me only, it's for all of us. Glory be to God. So nowadays, God is my Father, He's my provider. My life has been changed completely because of the gospel I received, because of the salvation I received. I'm now a happy man because of the word of God which entered in my life. 이번 후속 성경 세미나의 강연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다뤘다. 또한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비춰보는 신앙과 마음의 세계는 참석한 이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얻을 행복을 소망케 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해 죄가 없다 하면서도 그냥 죄만 없어졌네 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가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항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던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또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사함 받고 나서는 그전에는 제 무게, 삶의 무게가 되게 무거웠었는데 걱정도 앞서고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제 사함 받고는 그런 걱정이나 생각들 자체가 이제 들지도 않고 내 삶에서 어떠한 길이 열려져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요. 이 구원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내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진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씻겼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 후속 성경 세미나를 통해 다진 마음의 기초에 죄사함 뒤 오는 축복으로 가득할 하루하루를 기대해 본다.